문장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만들어 왔어요. You catch? Do you catch? 그럼 문장만 완성하면 되겠네요. 너는 구멍을 어떻게 잡니? 그렇죠. 뭐라고요? How do you catch the ball? 오케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더볼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되겠죠. 그 공, 다시 말해, 그것. 그래서 대답하는 말 속에는 더볼 대신에 그 자리에 it이 들어가죠. 나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아요. 그렇죠. I catch it with one hand. 뭐라고요? I catch it with one hand.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더볼 대신 왔고,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어떻게 물었어요? 그렇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했죠. I catch it with one hand. Do you catch 묻는 말? I catch 묻지 않는 말.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죠.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너의 언니가 점프를 하고 있는 중이다. Your sister jumping. 뭐라고? Okay. 누가다. 근데 얘는 안만 봐도 얘는 누가가 맞는데, 누가? 너의 시스터가. 이건 점프하는 중이다가 아닌데? 점핑의 뜻은 점프하는 중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어떤 시 아니에요? 점프하는 중인이 필요해? 점프하는 중이다가 필요해? 어떤이 필요해? 어떻다가 필요해요? 이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장이라면 문장. 문장을 하려면 점핑이 하다시가 아닌데 어떤 시인데 하다시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에요. Your sister jumping이 어떻게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답니까? 점핑이 점프하는 중이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예요? 자, 이게 있어야지 합쳐서 어떻다가 될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다시가 있는지 아니면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 계속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묻는 말과 아니라고 대답할 때랑 뭐 맞다고 대답할 때 이거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그럼 이제 묻는 말, 너의 시스터가 점프하는 중이니? 그렇죠. Is your sister jumping? Is she jumping? 하고 똑같은 규칙. She is jumping을 is she jumping? Your sister is jumping을 is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어디로 점프하고 있는 중이니? 오케이. 영혼이 하나도 안 남겨 있어. 무슨 로봇 자동으로 자동 음성 말하는 기계한테 시키는 것 같아. 뭐라고요?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너의 누나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She죠. 그러니까 where is she jumping?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대답할 때 your sister, my sister 대신에 she가 나오죠. 대답에 당연히. 그렇죠. 누가다 할 때, 보세요. 여기 누가다 할때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도 비동사가 있어야죠. My sister is jumping over the fence. Over the fence는 그 울타리 너머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s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sister 대신 왔죠. 그래서 over the fence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이라고 물어봤죠. 앞에서. 아니에요? 응?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앞에서? 오케이.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 든다. 뭐라고요?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She is jumping. My sister is jumping over the fence. Okay. 계속해서. 그 선수들이 어디로 공을 찹니까? 할 차례고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선수들이 찬다부터 하겠죠. 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그 선수들이 산다. The players. 뭐라고? Is. Okay. Hey,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말도 안 되는 문장. 킥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차다. 그럼 무슨 시야? 응, 하다시인데 그 비동사를 쓰냐? 게다가 더 플레이어스는 아만기로 봐서 뭐예요? 데인데 이즈랑 같이 쓰자 게다가 응? 두번 틀린 문장, 두번 틀린 문장, 더 플레이어스 이즈 킹이라는 문장. 어? 그 선수들이 찬다. 응? 누가 다를 만들면 되고 킥이 하다시니까 비동사는 어신도 하면 안 된다고.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가 있어서 두가 들어있을지 더즈가 들어있을지 고민해야지. am is are 쓰지 않는 문장. 그러면 그 선수들이 찬다라는 표현은 킥이라는 하다시가 있는데 am is are가 어신 하겠냐? 어? 두가 들어갈지 더즈가 들어갈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지금 두달 동안 배우고 있는 것 같지 않지? 응? 그 선수들이 찬다가 뭐예요? 더 플레이어스가 누구하고 뭐뭐 한다. 동영상 봤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하다시 노문데, 어? 그리고 킥할 건지 킥스 할 건지 고민하면 된다고. 킥이야, 킥스야. 이거는 두가 들어가서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더즈가 들어가서 S 붙어 있는 킥스를 쓸 건지 이거 고민인데 여기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뭐라고요? 오케이. 왜 더즈가 들어가죠? 더 플레이어스 선수들이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면 데이면 He, she, it이 뭐 한다 할때 does가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던가요, 동영상에? 어? 그가 뭐 한다, 그녀가 뭐 한다, 그것이 뭐뭐 한다 이런 거할때 그때 does가 들어가 있는 kicks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응? 그래서 그 선수들이 찬다. 아니 뭐 이거 했다가 아니면 저거 하고 저거 했다 아니면 이거 하고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어? 그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 어? 너는 잡는다가 뭐야? 아니 나는 잡는다가 뭐야? I catch고 너는 잡는다는 뭐야? 너는 잡는다. 응? 왜 you are catch가 왜 아니야?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안 써야 되는데 왜 얘가 하다시라서 어? 그러면 왜 catches 하지 않지? 어? 왜 catch 써야 될지 catches 써야 될지는 이 안에 catch는 뭐가 들어갔을 때이고 do가 들어갔을 때이고 catches는 does가 들어갔을 때인데 왜 catches 하면 안 되지? you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is이 아니니까 어? 그러면 계속 하고 있잖아 어? 얘는 점프가 아니고 점핑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다시 필요한 문장이고. 어?
She jumping이 아니고 she is jumping 해야 된다는 거그 얘기했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 뭐 다른 얘기하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 다만 단어만 바뀌었어. 찾아가 뭐고 가다가 뭐고 이런 거만 하고 있어. 서연아, 그는 간다는 뭐야? 그는 피 뭐? 이렇게 하면 돼? 이 고우즈지. 그럼 그는 가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Does he go 하면 된다고. 너는 간다는 뭐야? 너는 간다. You go지. 너는 가니는. Do you go? 그들은 간다. They go. 그들은 가니? Do they go? 그들은 가지 않는다. They don't go. 그들은 가는 중이다. 그들은 가는 중이다. 다시 비동사 들어왔어. 왜? 어떤 시 됐으니? 가는 중인 됐으니까. 그럼 그들은 가는 중이니? Are they going? 그들은 가는 중이 아니다. They are not going. 이거 계속하고 있어. 비동사 들어있으면 비동사가 들어있을 때 묻고 답하는 대답 규칙을 한번 따르면 되는 거고. 비동사 없고 하다시 들어갔으면 두 가지 있는지, 더즈가 들어가 있는지만 생각하고, 히시, 이신지, 아닌지 생각하고.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찬다는 뭐예요? 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그다음 뭐예요? 이게 누가야, 누가. 누가 다 만들면 된다 했으니까. 킥이란 단어 넣어보고. 그러면 킥 해야 될지, 킥 써야 될지. The players 안 만들어봐서 they인데. 그러면 they 킥이야, they 킥스야. 응?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고. 누가 다 만들었어, 이제. 누가 다.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가 킥한다.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돼. 그 선수들은 찬이? 오케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Do the players kick?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만들어 봐서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한다 만들 때 비동사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닌지만 따지면 되고, 둔지 더든지 그거 갖고 they kick, the players kick. they kick을 묻는 말 만들면 do they kick 해야 되니까 the players kick도 똑같은 규칙대로면 do the players kick 했고, 그럼 어디로 찬이라고 묻고 싶으면 그 선수들은 어디로 공찹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는데?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두 개지. 뭐하고? The players. 분명히 대답하는 사람 The players란 대답 절대 안할 거야. 귀찮아서. The players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뭘 써? They를 당연히 쓸 거고. 그 다음 The ball.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뭐. 이다 겠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 말 속에 They랑 The players 대신 They가 나왔고 The ball 대신에 It이 나올 거야. 데이 잇킥 그다음 뭐? 투디 어더 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했던 거에서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네 목소리가 안 들려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고 있는 거야. 그럼 데이 킥 다음 뭐라고? 데이 킥잇 To the other go. 그 데이는 뭐 대신 왔고, the players 대신 왔고,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the ball 대신 왔으니까, to the other 골이 다른 쪽 골대로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to the other 골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앞에서. 여기 있던 두만 꺼내서 여기서 갖다 놓으면 끝나.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담이 너도 잘 봐. 자꾸 they 하고 뭐
The elephants 같이 한 문장에 다 쓰려고 그러는데 the elephants를 쓰든지 the elephants를 빼고 they를 쓰든지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누가다부터 만들겠죠? 누가다.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는 뭐예요? You are clapping. 클랩이 박수 치다는데 박수 치는 중이니 어떤 시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비동사 앞에 어떤 시 넣어야지. 어떻다 됐어. 묻지 않는 말 누가 다 만들었어?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re clapping. 너 박수 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문장 완성. 너는 왜 박수 치고 있니?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오케이. 그랬더니 더 웹툰이 아 아니네. 그녀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Because she sings well. Because she sings well. Okay, sing의 뜻이 노래하다니까 하다시지. 근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가서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서 sing이 아니고 the sings가 되고 있고. 그냥 계속해서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해서 누가다는 그가 이긴다지. 그러면 그가 이긴다는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He wins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누가다를 만들었어. 누가다. 그가 이긴다. He wins. 여기다 is 같은 거막 쓰면 네가 막어뭐 기분 오늘은 is를 막 넣고 싶은데 오늘 is를 막 넣을 거야. He is win.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까지 배운 거야. He wins야. 왜냐하면 win이 하다시니까. 그러면 do야 does야 does 들어간 거지. 그래서 누가다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가 이긴다. He wins. 그가 이기니? Does he win? 여기 또 wins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Does he win? 묻는 말이 이렇게 되겠지.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다 됐어. 응? 다 끝났다고. 가장 중요한 거 만들었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 끝났어.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 붙여갖고 문장 완성하면 돼.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그렇지. How? 한 다음에 Does he win? 제일 중요한 부분. 남아있는 거. What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뭐라고요? How does he win the game?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당연히 the game 안 쓰겠지.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the game 사라지고 대신 뭐가 나오겠어? it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 속에 it이 들어있네. 그는 그것을 쉽게 이긴다? He wins it. easily. 뭐라고? it은 뭐 대신 왔고, the game 대신 왔고, easily는 쉽게란 뜻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eas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여기 does가 앞으로 와서,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wins it easily. 그 다음에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해서 너는 물어본다부터 만들라 하겠지.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너는 물어본다는 뭐야? 물어보다 질문하다. 오케이, 서현이 준비가 아직 덜된것 같고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문제네. 오케이, 그래서 몇 번부터 시작해서 4번부터 15번까지 했네요. 아니, 15번이 아니지, 14번까지 했구나. 오케이, 나머지 문장들 익혀두세요.